Hey, what's up, everyone? 안녕하세요, 유한쌤입니다. So, 저번에 제가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를 보고 와서 그 리뷰 영상을 올렸는데, 그때 오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렸어요. 근데 그 이후에 뭐 국민 청원까지 나오고 뉴스 기사화되고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이슈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개인 인스타그램 DM으로 그 뭐냐, 오역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려요라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제가 DM 확인을 제대로 못하는 뿐더러 저 인원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영상을 한번 찍어서 한 번에 쫙 설명드리고자 지금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goes without saying 앞으로 스포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으니까 인피니티 워안 보신 분들은 지금 영상 꺼주세요. 인피니티 워 보고 와서 다시 이 영상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3초 드릴게요. 저는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Alright, so if you're still watching this, I'm gonna assume that you've already seen the new Avengers movie. 자, 만약에 지금까지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은 인피니티 워를 벌써 시청하셨다고 저는 간주하고 편하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오역이 두 부분이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오역 부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쿠키 영상의 닉 퓨리 캐릭터가 그 먼지가 되기 전에 mother 이러면서 죽어요. 자, 근데 그 자막 부분이 어머니 점점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닉 퓨리를 연기한 새뮤얼 잭슨이라는 그 배우 자체가 그 18번 대사로 그리고 트레이드마크로 motherfucker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씁니다. Motherfucker. 욕이에요, 욕. 이런 표현인데, 저 그걸 어머니라고 번역을 하면서 논란이 많이 됐었죠. 저 그걸 만약에 조금 순화시켜서 번역을 한다 그래도, 뭐, 이런 식이 아니면은, 뭐, 이런 젠장, 이 정도로라도, 뭐, 번역을 했었어야 되는데, 졸지에 어머니를 찾는, 죽기 전에 어머니한테 문자 보내고 죽는 그런, 효자가 됐다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오역. 진짜 진짜 중요한 오역이죠, 이거는. 자, 타노스가 타이탄에서 어벤져스랑 싸우고 있을 때, 아이언맨을 거의 죽이기 직전까지 갑니다. 근데 아이언맨을 살려주는 조건으로, 닥터 스트레인지가 인피니티 스톤을 건네주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아이언맨이 얘기를 하죠. 도대체 왜 그랬냐? 이제 우리 다 망했다, 죽었다. 왜 인피니티 스톤을 건네줬냐라고 하니까, 거기서 닥터 스트레인지가 얘기를 하기를, we're in the endgame now. 라고 얘기를 해요. We're in the endgame now. 자, 영화관에서는 자막 처리가, 이제 아무 가망이 없어. 라고 나옵니다. 이제 아무 가망이 없어. 그럼 그 번역대로라면은, 닥터 스트레인지가 마치 모든 걸 포기하고 등신같이 인피니티 스톤을 건네주는 그런 바보 같은 캐릭터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해가지고 우주의 생명 반 이상이 죽었을 때, 블랙팬서 죽고 막다 죽었을 때 그게 엄청나게 비극처럼 보입니다. 엄청난 비극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엔드게임이란 표현은 체스에서 비롯된 표현으로 최종 단계? 어떤 경기의 마지막 단계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체스에서 거의 모든 말들이 죽고 서로 저양 선수가 별로 말이 별로 안 남아 있을 때를 엔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 의역을 하면은 최종 단계, 최종화, 마지막 단계, 그리고 혹은 제일 중요한 단계라는 표현으로도 그런 뉘앙스까지 섞여가 있어요. 즉, 닥터 스트레인지가 we're in the endgame now. 이런 우리는 이제 최종 단계에 도입했어. 이제는 우리 제일 중요한 단계야.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앞서 나가가지고 앞서 영화 앞부분에서 닥터 스트레인지가 막 이러면서 지금 미래에 가능한 시나리오를 갖다가 막 14억 개인가를 본다고 하는 그 장면이 있었죠. 그때 아이언맨이 질문을 하죠. 그 중에서 우리가 이기는 승리하는 그런 시나리오도 있냐라고 했더니 저희 닥터 스트레인지가 단 하나 있다라고 해요. 그것은 즉 닥터 스트레인지는 어벤져스가 승리하는 시나리오를 하나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즉, We're in the endgame now. 이라고 하면은, 정말 그 사람은, 닥터 스트레인지는 정말 큰 빅픽처가 있다. 큰 그림이 있다. 그래가지고 무엇인가를 알고 일부러 스톤을 건네줬다라는 어마어마한 뉘앙스가 있어요. 즉, 닥터 스트레인지는 사람들이 다 죽을 걸 알고, 이게 일어날 줄도 알고, 그러면서도 그 타임스톤을 건네줬다라는 뉘앙스로, 이제 뭔가 큰 빅픽처가 다음 어벤져스 후속편에 나온다는 그런 기대감을 주는 그런 멘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캐릭터들이 죽음이 헛된 게 아니라는 걸. 혹은 뭐 지금 많은 질문이야 그 뭐냐 어벤져스 후속편에 대한 그 추측이 많이 난무하는데 그 죽은 캐릭터들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다는 그런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대사인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엔드게임이라는 표현이 What's your endgame? 이라고 누구의 엔드게임이 무엇이냐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사용되는데 그러면은 최종 목표라는 표현으로도 쓰입니다. What is your endgame here? What is your endgame here? You gonna... 즉, we're in the endgame now 이라고 하면 우리 최종 목표에 도달했어 아니 우리 최종 목표에 근접했어 라는 표현까지 해석될 수 있는 거죠. Alright, so 궁금증이 해결되길 바라고 만약에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so hope you guys enjoyed this video and I'll see you guys next time.